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다 미다 왔다는 등산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용품 배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배낭에는 크게 트레킹용과 산행용과 비방용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용하던 배낭들을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배낭들은 큐틀랜드를 제외하고 전부 다 10년에서 20년 이상 된 배낭들입니다. 어떤 배낭은 오래 사용하여도 깨끗하고 어떤 배낭은 사용하기에 흠집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배낭은 다섯 가지이며 비방용으로 3개, 일반 산행용으로 2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배낭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왼쪽에 있는 이것은 K2에서 나온 겁니다. 용량은 28리터이고요. 에어 시스템이 되어 있고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훅 채울 수 있고 양쪽에 여기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스틱을 열어서 고정을 시켜서 등산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쪽에 수납 공간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자크가 있어 가지고 소지품 열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의자 같은 거 열 수 있도록 여기에 등받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납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에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넓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8리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양쪽에 여기도 보시면은 수납이 가능합니다. 지퍼가 양쪽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배낭이지만 수납 공간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이 일반 트레킹에 갔을 때 아주 좋습니다. K2고 28리터입니다. 지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나 눈이 올 때 씌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운티아입니다. 이것은 35리터이고요. 방금 전에 보신 K2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이것도 에어 시스템이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K2는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었는데 가운데 이렇게 홈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등에 난 땀을 흡수하는 역할을 더 잘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맷방도 보시면은 에어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납 공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안쪽에 여기 마찬가지로 의자, 작은 의자 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배낭부터는 백패킹 팩을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낭의 모양을 더 잡아줍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백패킹용 팩입니다. 이것을 이 배낭 안에 넣어서 수납을 하시면은 이 배낭의 모양을 잡아주면서 무거운 물건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도록 아주 효과적으로 백패킹 팩을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35리터고요. 이 수납 공간을 보시면은 뒤쪽에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도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열 수도 있고 양 사이드에 또 있습니다. 양 사이드에 있고 그 다음에 하부에 여기 보시면은 하부에 이렇게 짐이 많을 경우는 하부에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간에 위에 있는 상부의 짐을 고정시키고 하부로 별도로 구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은 커버가 있어가지고 비나 눈이 올 때 이렇게 이것을 배낭을 덮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운티하고 35리터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거 바로 콜핑입니다. 요거는 55리터에 플러스 10 하니까 65리터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위에 헤드 부위에 이렇게 늘어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65리터까지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길죠. 이렇게 여기 평상시는 이렇게 패킹을 하셔도 되는데
여기 짐이 많을 경우는 이렇게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65리터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까지의 백패킹용으로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에어 시스템 잘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등받이에 이렇게 에어 시스템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아주 효과적으로 땀을 흡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 중요한 여기 물 카드라든지 이런 건 열 수 있도록 여기 앞에 수납 공간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사이드에도 이렇게 동전이라든지 이렇게 열 수 있도록 차키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 내부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물론 여기 가운데에 의자는 열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단부와 몸통과 헤드 부분이 나눠집니다. 여기 이제 하단부 보시면은 여기 자크가 있습니다. 자크가 있어가지고 하단부에서 위에 상단부에 있는 짐과 구분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부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젖은 옷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발을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크 형태로 되어 있고요. 넣어놓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평상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배낭입니다. 겨울에 백패킹 말고는 대부분의 사계절용으로 쓰실 수 있도록 아주 효과적입니다. 배낭의 크기가 55리터에다가 플러스 10이다 보니까 아주 효과적으로 쓰실 수 있고요. 중간에 수납 공간은 여기에는 바로 뒤쪽에 등짝에 있는데 요거는 특별한 여기 자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려 놓을 수 있는 거 물건 같은 거 금방금방 뺄 수 있는 거 이를 갖다 넣어 놓으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한쪽은 터져 있습니다. 한쪽은 터져 있고 한쪽은 여기에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콜핑 배낭 55리터는 백패킹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효과적입니다. 물론 여기에 머리 헤드 부분은 여러가지 짐을 열 수 있도록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커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큐틀랜드라는 배낭입니다. 요거는 70리터 플러스 10리터에서 80리터 배낭입니다. 아주 큽니다. 백패킹용이고 주로 백패킹에 하실 때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보시면은 여기 헤드까지 생각하시면 엄청나게 많이 짐을 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이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굉장히 큽니다. 이것이 이제 80리터 되겠습니다. 80리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헤드 부위가 여기 보시면은 늘어나질 않고 여기에 이어져 있어요. 여기 중간에 없고 이어져 있습니다. 그거 감안하셔야 되고 물론 에어 시스템 다 되어 있습니다. 에어 시스템 되어 있고 수납 공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양 사이드에 다 있습니다. 여기 사이드에 여기 자크 지퍼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짐을 열 수 있고요. 이쪽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열 수가 있고 바로 뒤에도 이렇게 짐을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부에는 중간에 여기 보시면 여기 짐을 열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더 있고요. 여기 이제 하부에는 지퍼형으로 해가지고 젖은 물건 신발이라든지 옷을 갖다가 여기 열 수 있도록 되고 여기에는 이렇게 상부와 하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의 짐이 하부로 내려오는 것을 방지해주는 이렇게 차단막이 있습니다. 다만 이걸 개방을 하게 되면 하부까지 내려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부피를 차지하는 침낭이라든지 텐트라든지 그 다음 매트 같은 경우를 여기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드실 것을 올려서 가지고 가시기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은 이제 80리터입니다. 여기 이제 쿠틀렘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리터 배낭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큽니다. 이건 더위터고 여기까지가 75리터고 그 다음 헤드 부위까지 하면은 85리터가 되겠습니다. 에어 시스템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 아주 좋습니다. 여기도 뒤쪽으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수납 공간이 여기에 있어요. 중기에 이렇게 중간에서 이제 짐을 잡아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납 공간은 양 사이드에 있습니다. 양 사이드에 있고 여기도 있고 오른쪽 왼쪽 다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 다 있고 여기에 스틱 열 수 있도록 양쪽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하단부하고 중간에 몸통 부위는 이렇게 지퍼형으로 되어 가지고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지퍼가 되어 있죠. 이 지퍼형으로 된 것을 만약에 오픈을 하게 되면은 상부와 하부가 같이 관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짐이 큰 짐, 특히 이제 침낭에 2kg, 근데 구수 침낭 같은 경우에 이제 2,000, 3,000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부피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때는 이것을 개방해서 상하부를 다 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밑에까지 물론 들어갑니다. 대신에 이제 젖은 신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비닐에 담아서 이렇게 여실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레인 커버가 있으니까요. 레인 커버에 공간이 충분해요. 레인 커버에 공간이 충분하니까 여기에 뭐 신발을 담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상부를 올리시면은 이렇게 헤드까지 올리면은 85리터인데 물론 요 위에 헤드에는 이제 다양한 물건을 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도이터의 가장 큰 약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이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여기 보시면 중간에 방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커버에 비닐 같은 방수 커버가 쳐져 있어요. 이것이 오래되면은 달라붙습니다. 손에 달라붙고 이런 부위가 여러 사이드에도 있어요. 여기도 달라붙는 사이드가 있어요. 여기 요거 여기도 마찬가지 양쪽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 양쪽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있고 여기 여기도 있어 가지고 제가 조금 닦았는데 이게 이제 오래되면은 달라붙더라고요. 요것도 마찬가지 이런 것이 방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커버를 씌웠는데 결국 세월이 흐르면은 이렇게 이 단점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도이터의 단점인데 백패킹용으로 제가 쓰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큽니다. 오늘은 등산의 가장 기본적인 용품 배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떤 제품은 떨어지기 직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어떤 제품은 세월이 흐르면서 재료로 인해서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배낭의 용량에 따라서 비방용과 산행용과 트레킹용으로 나눠봤습니다. 배낭을 선택할 때는 바느질과 재질과 용량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